나일라는 지명되었어. 기본형을 외우세요. 노미네이트. 지명되어져 왔어. 우리 학급의 뭐로? 학급의 레프레젠터티브, 대표입니다. 대표. 학급 대표로 지명되어져 왔다. 그를 support, 지지하자. 물론 그녀는 훌륭한 리더야. Let's ask, 요청하자. 다른 학생들이 그녀에게 투표하도록. For, 계속 나오죠? 뭐뭐를 누구누구로 투표하다. Librarian, 도서관 사서죠. 해터는 가르치고 싶어해. 나에게 몇 가지 마술. 그냥 트릭만 해도 마술이고요. 매직 트릭 하면 더 이제 구체적입니다. 이걸 합쳐서 마술이라고 합니다. 매직 트릭. 원래 트릭은 기술, 솜씨 이런 뜻인데 매직 트릭이 합쳐져서 마술이 되는 겁니다. 나는 관심 없어 마술에. 미 리더. 리더가 뭐야? 역시 못 맞아 않다. 리더가 뭐야? 역시 못 뭐? 않다. 넌 생각하니 그가 정말로 마술을 알고 있다고. 이것만 여기서 카스튬 의상입니다. 카스튬 뭐야? 의상. 엄마, the light, PC, in the bathroom. 아무튼 작동하지 않아요.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겠죠? 라이트 스위치. 조명 스위치죠? 무슨 스위치? 조명 스위치. 조명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아요. 나는 그것을 켜고 껐어요. Several times. 여러 번. Several times 이거 뭐야? 여러 번. 하지만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거 이상하다. There's no problem.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그것을 체크할게. 검사할게, 나중에. 나쁜 뭐야, 나. 매듭입니다, 매듭. 선생님, 이런 단어 별로 잘안 나오는데요? 아니야, 니들이 공부를 안한 거야.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나옵니다. 매듭입니다, 매듭. 나. 탐이 말했다. 그가 유감이라고. 왜? 그가 뭐할수 없어서. 우리 스터디 그룹에 기여할 수 없어서. 컨트리뷰트죠? 기여하다. 컨트리뷰트. 이번에는 우리 스터디 그룹에 기여할 수 없어서 그가 유감이라고 말했어. 타이 말했다. 그가 유감이라고. 스터디가 미안하다. 유감이다라고 하는 게 나아요. 유감이다. 유감하고 미안하다는 좀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미안한 거는 사과하는 거고요. 유감이라는 건, 아, 감정이 안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는 아니야. 일본 새끼들이 절대 미안하다고 안 합니다. 한국한테. 유감입니다라고 합니다. 감정이 좀안 좋다. 이해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몰랐어. 그가 make it, 해내다.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만날 수 없다고는, 해낼 수 없다고는 나는 모르고 있었어. 내가 그 스케줄을 바꾸려고 노력해볼게. 스케줄을 바꾸려고 노력할게. 소데케 몸하기 위해서. 그가 합류하기 위해서. 스포일은 망치다고요. 차지는 뭐, 돌진하다. 책임. 청구. 충전. 아까 전화도 있댔죠, 전화. 마이너스 전화, 플러스 전화. 리퀘스트 요청하다. 다 해오세요. 단어 싸움입니다. 여러분 할거 없어요. 공부할게. 야, 얼마나 여러 번 당신은 다시 써봤습니까? 당신의 드래프트. 드래프트는 초안입니다. 초안. 원고. 당신은 다 썼다. 몇 장의 종이를. 종이를 쓸 때, 시트 아니면, PCG를 쓰죠, PCG. Several pieces of paper. 여러 장의 종이를 이미 다 써버렸다. 유섭은 다 써버리다, 유섭. 여보세요. 당신은 다 써버렸어요, 이미. 여러 장의 종이를. 종이를 셀때 어떻게 세? 한 장의 종이. A sheet of paper. A piece. 페이퍼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세브럴이니까 몇 장의 종이를 이미 다 써버렸다. 뉴스 더비 뭐야?
다 써버리는 겁니다. 유서. 알아, 나는 좋은 요약, 써머리가 뭐야? 요약. 요약을 만들고 싶어. 날 방해하지 마, 더 이상. 마더가 방해하다. 원치는 묶음입니다, 묶음. 슬라이스는 조각. 이건 얇은 조각이죠, 얇은 조각. 빵 같은 거. 그것 중에 관찰하는 거, 오브저버가 관찰하죠? 좋은 뭐뭇을. 차를 마실 때 좋은 에티켓. 에티켓을 관찰합니까? 준수합니까? 이건 준수하다의 뜻이에요, 여기서. 준수하다. 관찰하다. 준수하는 건 뭐야? 지키는 거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포화가 부타야, 부타. 음료를 부을 때, 여기서는 차를 의미하는 거겠죠? 사람들은 자유로운 손. 자유로운 손은 뭐냐면, 하나는 찻잔을 잡고 있잖아. 잡고 있는 손은 자유롭지가 않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손이 자유로운 손이야. 자유로운 손을 놓는다. 붓고 있는 손 아래에 이렇게 받치라는 얘기야. 잔을 받치라는 얘기야. 그 음료를 받기 위해서 엑셉트가 받다죠. 음료를 받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잡을 필요가 있어. 컵을 양손으로. 이해갔습니까? 에티켓이 답이고요. 타이의 그 춤추는 사람들은 비노포 뭇으로 유명하다. 저 보세요. 그들의 그레이스, 우아함, 함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디그너티, 위엄, 위엄으로 유명하다. 존엄, 위엄 존엄. 그들은 미신을 액트 아웃, 뭐 행동, 연기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테일 이야기죠. 뭐 액트아웃은 여기서 연기하다라고 합시다. 연기하다. 연기합니다. 미신과 이야기를 연기합니다. 그들은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백 달릭 퍼포먼스 수행을 합니다. 백은 뭐죠? 백? 밴드 오버는 굽히는 거고요. 밴드 백, 이게 밴드에 걸린다고요. 다시 몸을, 등을 펴는 겁니다. 등을 펴다. 다시 펴는 겁니다. 다시 등을 편다. 그리고 달리커트, 정교한입니다. 정교한. 정교한, 우아한, 엘러건트는 뭐야? 우아한 움직임을 수행한다. 달리커트, 정교하고 섬세하고, 섬세한 이라고 해야 되나? 섬세한. 그리고 엘러건트, 우아한 움직임을 수행한다. 그들의 손을 가지고. 스티프는 뭡니까? 단단함. 이거는 명사로 외우지 말고요. 스티프, 딱딱한. 이건 슬라피, 슬라피. 이것도 형사로 외우세요. 슬라피. 한국말이 생각 안 납니다. 엉성한, 헐렁한. 다음이요. 건강한 상태로 머물기 위해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먹어라. 에즈웰의 주처요. 못 먹뿐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리치니 못 먹어 품번이죠. 오메가3의 영양소, 뉴트리언트는 뭐야? 영양분. 오메가3의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먹어라. 그리고 컨율, 패티, 뚱뚱한 지방기가 있는 그짠 음식의 섭취를 줄여라. 인테이크가 섭취죠. 컷 줄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이제스트는 소화고요. 프로덕션은 생산, 뉴트리션 영양입니다. 영양. 인테이크가 답입니다. 뭐가 답이야? 섭취가
스톱치, 패티, 지방이 있는. 그리고 원래 뚱뚱한도 있고요. 아니, 패티가 지방이 있는, 지방기가 있는 폭염이 있는 음식의 섭취를 줄여요. 요즘 많은 차가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은 자동 변속기입니다. 자동 변속기를 가지고 있어. 운전사는 don't have to, 뭐할 필요 없어. 그들의 기어를 매뉴얼, 이게 수동으로 해요, 수동으로. 수동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 이것은 이 프리가 동사야, 자유롭게 하다. 그들의 손을 자유롭게 해, 그리고 허락해. 그들이 concentrate on, 집중하도록, 운전에만 단지 집중하도록. 이럴 때 어떻게 그랬죠? concentrate on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뭐까지요? on까지. 다음이요. 이거 화재 경보기입니다. 스모크 알람이고요. 화재 경보기는 be designed to, 이게 통째로 해야 됩니다. 뭐뭐 하도록 계획되다. 화재를 찾도록 디텍트가 찾답니다. 찾다 적어요. 디텍트. 스팟. 아까 로케이트도 있었습니다. 로케이트. 화재를 찾아내도록 계획되어졌다. 초기 단계, early stage가 뭐야? 초기 스테이지가 단계입니다. 무대란 말도 있고 단계란 말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그들은 방출합니다. give off가 뭐야? 방출하다. 높은 shrill, 막그 씨씨 하는 소리 있잖아. shrill. shrill은 외우지 마세요. 그냥 너무 이것까지 외우기는 힘듭니다. 아무튼 shrill은 뭐냐면 shrill은 쌕쌕하는 소리 있죠. 기기가 쌕쌕하는 소리. 금속 깎이는 소리 있잖아요. 금속끼리 부딪히는 그런 소리를 방출한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것은 경고한다. warn A of B. 적으세요. warn A of B. A에게 B에 대해 경고하다. A에게 B에 대해 경고하다. 그 점유자, 아큐폰트 뭐야?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점유자. 점유자와 거주자, 레지던트. 어떤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사람과,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자에게 경고한다. 빌딩의 잠재적인, 포텐셜이 뭐야? 잠재적인. 빌딩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디텍티브는 형사입니다, 형사. 탐정. 이건 명사니까 디텍션 탐지겠죠, 탐지. 철길의 네트워크가 연결합니다. 거의 모든 그 주를, 스테이트가 미국의 그 주죠, 주를 연결합니다. 미국에서. increasingly 점차 이런 뜻입니다, 점차. 점차 그 철도는 중요한 루트가 됩니다. 누구를 위한? 트레이더, 뭐, 무역상. 무역상이나 정착자. 세러라고 뭐야? 어디에 정착하는 사람. 정착자를 위한. 그러니까 무역상과 정착자에 대한 중요한 루트가 됩니다. 어디까지? 사실상 버추얼리가 봐요. 사실상 모든 곳에, 미국에 있는 사실상 모든 곳에 무역상과 정착자를 위한 중요한 루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끼리 네트워크가 뭘까요? 하나의 라인, 하나의 시스템인데 라인이라든가 채널의 시스템이야. 뭐하는? 크로스 건너다지. 건너다가 아니라 가로지르다. 그리고 상호 연결하다. 인터가 상호란 뜻이야. 상호 커넥터가 연결하다고. 상호 연결하다. 가로지르거나 상호 연결하는 채널이나 라인의 시스템. 답은 1번이네요. 네트는 그물이죠. 그물. 그물을 리젠블 닮은 아이템의 목록. 다 모르겠습니다. 일본 같아요. 여배우는 액트리스가 여배우죠. 여배우는 줍니다. 여자 유일의 쇼를. 한 여배우가 줍니다. 여자 유일의 쇼를.
여성 전용이라고 했죠. 원우먼 쇼를 제공합니다. 그 연극, 플레이가 연극이야? 시딩가 트리에서. 그녀의 완벽한 포트레이어, 묘사입니다, 묘사. 24시간 다른 등장인물. 24시간의 다양한 등장인물의 그녀의 완벽한 묘사가 놀라게 했어. 어메이즈가 뭐야? 놀라게 하다. 청중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완벽한 묘사. 뭐에 대한 묘사? 24명의 다른 등장인물의 그 묘사. 이해합니까? 24명의 다른 등장인물의 묘사가, 그녀의 완벽한 묘사가 놀라게 했다, 청중을. 우린, 원맨쇼라고 하죠? 원맨쇼라고 하니까 왠지 남자만 쓰는 것 같아서 원우먼쇼로 바뀌었나 봐. 알지? 1인쇼. 제가? 액츄얼리 한 여배우가 원맨쇼, 즉, 원우먼쇼를 제공하는데, 그 연극, 그, ST에서, 그녀의 완벽한 묘사, 뭐에 대한 24명의 다른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가, 이제 캐릭터가 등장인물이야. 청중을 놀라게 했다. 혼자 24명의 역할을 하나 봐. 없앳은 화나게 하다고요? 3번은 존중하다. 감탄하다, 존중하다고? 서프라이즈, 다음 놀라게, 서프라이즈가 뭐야? 놀라게 했다죠. 테러파이드는 무섭게 하답니다. 테러파이는 뭐야? 테러파이는 무섭게 하답니다. 테러가 여기서 온 거야. 무섭게 하다. 테러, 알았죠? 몇몇 사람들은 보스의 미, 데프가 뭐야? 귀가 먼, 너문. 말을 못하는 이런 뜻이야. 데프는 뭐야? 귀가 먼. 덤은, 야, 벙어리라고 하면 요즘 차별인가? 차별이냐? 많이 바뀌어가지고. 장애, 그럼, 귀가 먼, 말 못하는. 말을 못한다. 그들은 특별한 언어를 말한다. 근데 그 언어는 사용해. 제스처를. 이 언어는 알려졌다. 비노네즈가 왜 몸으로 쌓여졌다. 사인 랭귀지. 수화죠, 수화. 수화로 쌓여졌다. 이 비논의 주술처 몸으로 쌓여졌다. 말을 못하는 거. 뮤트는 음소거의 이런 뜻입니다. 음소거. 1번이겠죠? 음소거. 니들 뭐그 리모컨에 뮤트 기능이 있거든요? 갑자기 소리가 안 나게 하는 뮤트. 음소거란 뜻입니다. 음소거. 이 사람들은 비행기나 배에서 일해. 그들은 돌봐. 케이크 해보고 돌보다죠? 어떤 패신저, 승객이죠, 승객. 승객의 어떤 욕구, 니즈가 뭐야? 욕구야, 욕구. 욕구를 돌봐. 그들은 도와. 그들이 좌석을 찾는 거. 그리고 서브가 제공하다 이 뜻이야.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시트 이때 주죠, 이거. 반드시 못마다. 그들이 반드시 편안하도록 한다 이러니 comfortable 왜? 편안한. 반드시 그들이 편안하게 한다 이런 얘기야. 크루라고 합니다. 크루. 했죠? 그 배라든가 비행기의 그 승무원을 뭐라고 그래? 크루라고 합니다. 크루. 배웠어요? 뭐. 근데 요즘 어텐던트라고 합니다. 어텐드가 시중 드는 거거든요. 어텐던트. 플라이트 어텐던트 하면 뭐야? 비행기 승무원입니다. 플라이트가 비행이죠. 플라이트 어텐던트. FLIGHT. 플라이트가 비행이고 비행 승무원. 즉 스튜디어스 스튜어드를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파일럿은 조종사. 캡틴은 어떤 대장이고요. 엔지니어는 기술자고요. 레지던트 거주자가 BS2 못마다로 요청된다죠. 레지던트는 뭐라고요? 거주자가 뭐하도록? 그들의 창문을, 그리고 문을 락 잠그도록 요청되어진다. 나가기 전. 그들은 예방할 거야. 이것이 예방할 거야. 도둑이, 띠프가 기본형입니다. 띠프가 도둑이야. 띠브스는 복수고. 도둑이 방에 들어가는 걸 막는다. 배웠죠? 프리벤트.
A from B. A가 B부터 이해하다. 이것이 도둑이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야, valuable은 귀중 아닌데, S를 붙이면 귀중품입니다. 귀중품. valuables 외우세요. 귀중품을 훔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 매년 수백만 개의 책이 발행된다. 퍼블리시가 출판하답니다. 출판하다, 발행하다. 출판되어진다. 그들은 다양한 주제를, 이 커버가 다루다 했듯이 있어. 다루다. 적용되다. 범위가 적용되다. 보험되다. 가다. 보도하다. 다 적어. 다루다, 범위가 적용되다, 보험되다, 가다, 보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A variety of는 다양한입니다. 아까 적었죠?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몇몇 작가는 토의합니다. Discuss, 토의하다. 올바른 에티켓에 대해 뭐에 대한 다양한 다른 다양한 상황에 대한 situation의 상황이죠. 이 different는 다른 또는 다양한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proper가 뭐야? 올바른 에티켓을 토의합니다. 또 다른 트렌드는 다이어트 책입니다. 근데 그 이제 다이어트가 식사라는 뜻이야. 식사. 살 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추세. 추세는 식사 책입니다. 근데 그것은 education, 교육하다야. 그 education이 그래서 교육이죠. 교육하려고 노력해 모든 사람을. 우리 몸에 관해죠. 어떻게 낮출지. 그들의 지방 섭취를, 인테이크죠. 그들의 지방 섭취를 어떻게 로우가 낮추답니다. 사진책이 있어, 사진책. 근데 그것은 포착해. 캡처가 뭐야? 포착하다. 뭘 포착해? 댄서나 공연자, 퍼포머가 공연자지. 수행자, 공연자. 댄서나 공연자의 우아함을 포착하는 사진책이 있어. 몇몇은 로운 소스를 가지고 있어. 로운 소스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몇몇은 컴파일레이션. 로운은 외로운 혼자의 이런 뜻이야. 외로운 혼자의. 론니가 외로운이죠. 로운은 이게 혼자란 뜻인데, 혼자의인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단일 소스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단일 출처. 소스는 원천 출처. 소스는 뭐야? 원천 출처. 여기서는 출처라고 부르는 게 나아. 단일 출처를 가지고 있다. 즉, 이제 주제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일이라 이런 얘기야. 단일 출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몇몇은 컴파일레이션. 이건 수집이야, 수집. 작품 수집. 작품 수집이다. 그런데 그 작품 어떤 사람이야? 다른 작가에 의해, 기여되어진, 뭐 되어진? 다른 작가에 의해 기여된 작품의 수집이다. 몇몇은 단일 출처다. 이런 얘기는 한 작가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 같아. 이해가요? 단독. 단일 단독 출처이다. 근데 몇몇은 다른 작가들에 의해 기여가 된 작품의 수집이다, 수집. Compilation. 요즘, nowadays, 컴퓨터는 만들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컴퓨터가 주어, 동사, 이게 가짜 목적어, 감옥, 이게 목적 뭐야? 레이아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치하다. 설계하다. 배치하다, 설계하다입니다. 다시 컴퓨터는 만들어서 그것이 가능하게 즉 책을 배치하고 계획하는 거뭐 없이 낭비하는 거 없이 웨이스가 낭비하답니다. 수천 개의 수천 장의 종이를 낭비하는 거 없이 웨이스트가 뭐야? 제임스는 매지션, 돈,
덤인데, 덤. 덤? 말 못하는? 마술사이다. 매지션 마사지. 몸멋으로 유명한. 롬프가 뭐야? 몸멋으로 유명한. 아빠 기다려? 아빠 기다리냐고. 그 공연하는 것으로 유명한. 퍼포밍 공연하다야. 거리 마술과 무대 마술. 출입이 마술이랬죠. 무대, 스테이지가 무대야, 무대. 무대 마술을 공연하는 것으로 유명한 마술사이다. 덤이 뭐야? 말 못하는 벙어리의 이런 뜻이지. 벙어리 마술사다. 그는 보여준다. 물건은. 근데 그 물건은 impressive, 인상적인. 그리고 단지 청중을 놀라게 한다. amaze. 그의 일상은 range from A to B. 루틴이 일상이야, 일상. 루틴이 뭐야? 일상.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range from A to B. 범위가 A에서 B에 달하다. 그의 일상은 범위가 카드를 사용하거나 무작위, 랜덤이 뭐야? 무작위. 무작위의 물체를 사용하는 것에서, 또 뭐에서? 청중을 사용, 청중에서. 청중 왜 나왔지? 아, 청중으로부터의 물체네. 청중으로부터의 무작위의 물체. 물체를 사용하거나 또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서 뭐까지? 웅장한 연기, 웅장한 액트, 연기죠, 연기. 연기를 수행하는 것까지, 뭐와 같은, 그 케이지, 우리로부터 탈출, 이스케이핑, 탈출하는 것과 같은. 근데 그 케이지는 어떤 케이지죠? 락트, 잠겨있는 케이지죠, 락트. 똑바로 봐, 시키야. In plain sight of. 뭐뭐가 잘 보이는. 뭐뭐가 잘 보이는. 모든 사람이 잘 보이도록. 뭐뭐가 잘 보이도록. 모든 사람이 잘 보이도록 잠겨진 우리야. 알지? 이해합니까? 그는 끊임없이, 컨스턴틀리가 끊임없이래요. 끊임없이. 향상시킨다, 그 자신을. 뭐 하기 위해? 그의 연기가 흥미롭게 하기 위해. 아이들은 항상 즐긴다, 그의 공연을 보는 것을. 퍼포먼스가 공연이죠? 대부분의 소머리는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잠수함은 사용된다, 전쟁을 위해. Be quick with, 뭐뭐으로 장착되다, 뭐뭐으로 장착되다. 그것은 소노 디바이스, 음향 탐지기를 소노라고 합니다. 음향 탐지기의 장치, 디바이스가 장치야. 음향의 디바이스는 장치, 음향 장치로 장착되어 있다. 그리고 레이더로. 타겟을 찾기 위해, 목표물을 디텍트, 찾기 위해. 디텍트가 찾겠죠. 타겟은 목표야, 목표물. 목표물을 찾기 위해 레이더의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 레이더 네트워크로 장착되어 있다. 음향장치와 레이더의 네트워크로 장착되어 있다. 뭐 하기 위해? 목표물을 찾기 위해. 그 서머린, 그 잠수함 안에서 자기 위한 방, 부엌, 식당, 그리고 실험실, 과학 실험을 위한 실험실, 레버러토리가 뭐야? 실험실이죠. 과학적 실험을 위한, 엑스페리먼트가 실험이죠. 과학적 실험을 위한 실험실이 있다. 자기 위한 방, 부엌, 식당, 실험, 과학적 실험을 위한 실험실이 있다. 캡틴, 대장은 그 잠수함의 대표로서, 레프레젠터티브가 대표됐지. 그 잠수함의 대표로서 그 대장이
운영한다, 매니저가 운영하다야. 뭐를, 크루, 그 선원들. 비행기나 배의 선원을 뭐라고 했어? 크루라고 했지. 선원을 운영한다. 그리고 책임 있다.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책임 있는 이지. Be responsible for, 같이 해야 돼요. 모든 것에 책임 있다. 그 모든 것은 뭐야? 발생하는 모든 것. 요즘, 몇몇, 이, vessel은, 아까, vehicle은 차량이랬지. 이건 선박이야. 뭐라고? vessel, 선박. 몇몇 선박은 사용된다. 과학적 연구를 위해. 머리는 해양의, 그다음에 해병대의 이런 뜻이야. 해양의 생명체와 해양 생명체의 연구를 위해, 과학적 연구를 위해 사용되고 또는 관광을 위해. 사이트싱이 뭐야? 관광.